본격적으로 네페르타리의 무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전실 옆에 딸린 부속실 입구까지만 갈 건데요. 겨우 이거밖에 안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굉장히 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런 신비스러운 음악과 함께 로딩이 시작되고요. 저는 이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이는 거하고 화면이 캡처되는 건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면이 좀 잘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실에서부터 탐험이 시작됩니다. 거기 둘러보기 전에 먼저 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사후 세계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속실이 붙어 있고요. 저쪽으로 걸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입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여기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긴 통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그림인데 여기서는 전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다시 제대로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언덕 위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두 마리의 새 모양인데 이거는 발을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발을 보시면 머리 위에 좀 손상이 되긴 했지만 의자 모양의 상형문자가 있죠? 이걸로 봐서는 이거는 이시스의 바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새는 머리 부분이 손상이 돼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네프티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스하고 네프티스는 거의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새는 네프티스의 발을 상징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속실을 향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네페르타리의 모습이죠. 모습이 손상이 되긴 했지만 상형문자는 다 살아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상형문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이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진 않을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행에 오시리스, 왕의 위대한 부인, 두 땅의 주인, 네페르타리, 메리앤무트, 위대한 신에게 의로움을 인정받은이라고 써 있죠. 이거 일부러 해석 안 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으로 가면 녹색 피부에 도리끼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이 보입니다. 이거 오시리스죠? 오시리스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부터 시작해요. 자, 오시리스, 저승의 으뜸인자. 그 다음, 웨넷네페르. 자, 웨넷네페르는 오시리스의 별칭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성스러운 땅의 주인. 자, 그리고 엔네아드의 지배자. 그리고 이우게레트의 주인, 아비도스에 있는. 이건 전부 다 오시리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사실 그림만 봐도 오시리스는 뻔히 알겠지만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오시리스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가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써 있죠? 여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보호, 생명, 안정, 지배, 건강, 하이집트의 모든 기쁨. 사실 이 문장에서 아랫부분은 손상이 돼서 안 보이지만 뒤에 계속 비슷한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써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들깨인지 늑대인지 검은 얼굴에 신이 보이죠? 이거 아누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또 아누비스가 누군지 모를까봐 이렇게 또 써주고 있습니다. 인프, 아누비스를 상형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신의 공간에서 으뜸인자, 그의 언덕에 있는 레스타우의 주인, 그의 신성한 땅의 주인. 아까 오시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누비스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시리스하고 아누비스가 왜 이런 죽음과 관련된 무덤의 유물에 등장하는지 제가 굳이 설명은 안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영어를 린텔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인방이라고 합니다. 이 인방 부분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죠? 그리고 손을 뻗고 있는데 그 동그란 부분에 보면 약간 호루스의 눈 비슷한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우레이라는 그 코브라하고 그다음에 마트 여신의 깃털이 이렇게 교차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 역시 또 오시리스가 한번더 나오죠?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상형문자를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오시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오시리스, 서쪽 땅의 으뜸인자, 웨넷네페르, 생명의 왕, 위대한 신, 이네아드의 지배자, 영원의 주인, 성스러운 땅의 영원의 지배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제말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상형문자들이 좀써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아버지 태양신 라와 같은 영혼을 주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까 봤던 거와 비슷한 문구가 나오죠? 모든 보호, 생명, 안정, 지배.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좀더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문기둥에 이렇게 여신이 한명서 있습니다. 보면 머리 위에 정갈이 있죠? 정갈이 있으면 이건 세르케트입니다. 자, 이 세르케트 여신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르케트, 하늘의 주인, 모든 신의 여주인이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나는 내 앞에 왔다. 위대한 왕의 부인, 두 땅의 여주인. 이거는 네페르타리에 대한 수식어죠. 그리고 상하 이집트의 부인, 네페르타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비도스에 사는 위대한 신 오시리스 앞에서 너에게 성스러운 땅의 자리를 준다. 너는 태양신 라와 같이 하늘에서 빛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도 봤었죠? 비슷한 문장. 모든 보호, 생명, 안정, 지배가 그녀의 뒤에 라와 같이 영원히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문기둥을 살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자, 이번에는 여신 위에 활이 두개 겹쳐진 그런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네이트 여신이겠죠? 자, 네이트 여신에게는 어떤 상형 문자가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네이트 여신, 신의 어머니, 하늘의 여주인, 모든 신의 부인. 자, 이게 다 네이트 여신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 앞에 왔다. 그 다음부터는 네페르타리의 수식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구성은 상당히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죠? 세르케트 여신하고 네이트 여신하고 서로 대칭으로 마주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오시리스, 저쪽 세상의 으뜸인자 앞에서 나는 너에게 이오그레트의 자리를 준다. 내가 태양신 라처럼 하늘에서 빛난다. 모든,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됐네요. 보호, 생명, 안정, 지배가 그녀의 뒤에 나와 같이. 왼쪽에 있는 네이트 여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벽감 안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이 여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시스입니다. 보통 이시스의 머리 위에는 의자 모양의 상형 문자가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또 이렇게 써놓죠. 이시스가 말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뒤에는 네페르타리 왕비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스러운 땅의 자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스가 지금 네페르타리의 손을 붙잡고 어딘가로 가고 있죠. 자, 그 뒤로 보면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죠? 이거는 오시리스의 척추고요. 이 척추에서 두 팔이 나와서 도리깨와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시리스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좀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신이 나타나냐면 머리에 그 개똥벌레 얼굴을 한 신이 앉아 있습니다. 이 신은 케펠이고요. 아침해를 상징하는 신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 말하기를 태양신 라와 같은 영혼을 줬다.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라의 형상을 줬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스러운 땅의 자리를 줬다. 케펠이 그의 보트에 거하는 위대한 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라는 그런 대명사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인방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거는 상이집트의 수호신인 대머리 독수리고요. 얘 이름은 네크베트입니다. 이게 네크베트인지 어떻게 아느냐? 양옆으로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네케베트라고 써있죠. 자, 계속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 여신 이름이 뭘까요? 하토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토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토르는 테베의 여수장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신들의 여주인입니다. 그리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팔콘의 얼굴에 해를 얹고 있네요. 얘는 누구냐면 나호라크티. 얘는 위대한 신이고 이 신이 말하기를 성스러운 땅 가운데 자리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라의 일생을 준다. 또 영원한 삶, 안정, 지배를 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팔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왕관을 쓰고 있네요. 이 신은 누구냐면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라 호라크티는 이 호루스 신하고 태양신 라가 합쳐진 형태의 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신은 호루스 신입니다. 반대편 벽감에서는 이시스가 네페르타리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대칭적으로 호루스 신이 네페르타리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앞으로 가서 부속실 입구까지 왔습니다. 부속실 입구에 왼쪽 문기둥을 보면 마아트의 깃털을 꽂고 있죠. 이거 마아트 여신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부분하고 캡처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 잘려서 보이는데 잘린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형 문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해석도 안 했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줄을 보면 마아트 여신이 말한다. 사랑받는 딸인 너를 통해 왔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은 오시리스 나오고 그 다음에 네페르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오시리스 신이 뭔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오시리스 신이 네페르타리에게 앞자리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호, 생명, 안정, 지배, 건강, 기쁨 이런 걸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석 안 했습니다. 이거 다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사전을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마아트 여신이 보이죠? 여기 써 있는 상형 문자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마아트 여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제가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속실에 어떤 벽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